오, 세 분 나눠서 잘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1회 잘했어요. 1회 6. 어디 갔냐, 준호. 오. 그러면, 읽고 뜻을 말해주세요. 이 친구는. 뒤에 놓치는 거예요? 자기 글씨로. 어떻게 읽고? Sad. Sad. 뜻은? 뜻은? 잘 모르겠다. 모래죠, 모래. Sand. Sand. Sandbag 하면 모래주머니를 sandbag이라고. 오케이. 하나 몰랐어, sand. 좀 이따가 물어볼 거야, 네가 뭘 틀렸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Quiz. Quiz. 뜻은? 이렇게 퀴즈가 퀴즈죠. 모르겠어요. 네, 퀴즈. Quiz. Quiz.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퀴어. Quiet. Quiet. 자, 지금 패드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자리가 없는 친구는 오늘 해야 될 거 몇 토인지 보고 클래스 카드로 먼저 들어가서 예습 먼저 하세요.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Quiet. Quiet. 뜻은 조용한. 그렇지. 얘가 왜 quiet 되는지 보겠습니다. Q, U 항상 같이 다니고 뭐 Q라 그랬지 모르고 있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 I는 E는 에 귀에 quiet. 다시 Q I 힘 빠졌어. 어. To 그래서 quiet. 그러니까 I가 내 이름을 불러줘 했고요. E가 힘 빠졌어요. 됐습니까? Quiet. 조용한. Quiet. 그다음 이 친구는 sit. Sit. 뜻은 잘 모르겠다. 앉다죠, 앉다. Sit. Sit. 앉다. 그러면 준호가 오늘 몰랐던 게 몇 개, 두 개네, 뭐 하고? 모래라고. 영어로도 얘기해 주셔야죠. 네가 뭐 모래를 모르냐? 한글로? Sand. Sand랑? Sand 모래랑 시단따를 몰랐죠. Sand 모래랑 시단따를 몰랐죠. 뭐랑 뭐를 몰랐어? 샌드랑. 아니지, 샌드모래랑 시단따를 몰랐죠. 샌드모래랑 시안따. 시안따를 몰랐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얘는? 큐트. 그럼 얘가 큐트 되는 이유는? 큐는 쿠, 아이는 이, 엘은 어, 티는 그러면 큐트가 아니고 퀼트 같은데. 퀼트. 큐트가 아니고 뭐라고요? 퀼트. 퀴 해봐 퀴. 퀴 하고 을 해봐 퀼. 퀼이 왜 되냐? 퀴 해봐 퀴. 퀴 퀴즈 할 때 퀴. 하다가 그 뒤에 으 소리 붙어봐. 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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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고 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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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이불. 이불이죠. 그럼 준호가 오늘 뭐 몰랐지? 그 샌드 모래랑 시트 안따랑 또 있었어요?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알았잖아. 퀘리트 목 이불이라며. 네가 읽는 게 속초라서 그렇지. 자, 여기 끝에 T 쓴 거야.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제일 끝에 문제. T 쓴 거야, 안 쓴 거야? 쓴 건데요. 이게 어디 쓴 거냐? 지운 거 같은데. 오케이. Quilt. Quilt. 자, 이 친구는 C. C. 뜻은 바다. 바다. EA는 뭐나 뭐가 된다. C랑. 어, EA가 C가 된다. 맞아. 어. E랑 EA는 E나 A가 된다 했죠? 여기서 뭐가 됐어요? E. E가 됐죠. 어? 합쳐서 C. C. 그 다음에는 그 클래스 카드 공부하면 조금만 기다려. 다 했는데요? Rain. Rain. Okay. Rain. Rain. Rain이 아니고 Rain이잖아요. 어? 무슨 뜻이에요? Rain. 비주얼. 근데 뭐 손이라고 써놨어. Rain. Okay. 그래서 얘가 왜 Rain 됩니까? R은? IR. R.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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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는? I. E. E. N은? U. 그래서 합쳐서 이거 됐겠네요. Rain. 네? A는 뭐 중에서? A, A, R. 중에서? A 됐고. I는 뭐 중에서? 뭐 중에서? I, E, O. 중에서? E 됐죠. Rain. Rain. 오케이. 그 다음에는? Red. Red. E는? 뭐 중에서? E, A, O. E, A, O 중에서 대표 소리 A가 됐죠. Red.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Sun. 그래서 U는 뭐 중에서? U, U, O 중에서? O 됐죠. Sun. Sun. 잠깐만요.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뜻은? 태양. Sun. 태양. 그 다음에 얘는? Queen. 뜻은? 여왕. 여왕. Queen. 그래서 얘가 Queen 되는 이유는? Q는? Q. E는? E, N은? N 합쳐서? Queen. 뜻은? 여왕. 여왕. Queen. 그럼? 링. 끝났어요?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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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뜻은? 반지. 반지. 얘가 Ring 소리 나는 이유. R은? 을이야? Or. 얘입니까? Or. I는? E. NG는? 응. 응. NG 응 된다는 거. 안녕. 다 합쳐서? Ring. Ring. 오케이. 다음 이 친구는? Robot. Robot. 오케이. 뜻은 로봇이죠 뭐. 얘가 robot 되는 이유는? R은? R. O는? O. B는? B. O는? T는? T.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가르쳐 줄게. A, E, I, O, U의 공통점이 뭐지? 소리를 여러 개 갖고 있고, 마지막 소리는 전부 다 힘 빠진 소리, 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한 글자 한 단어 안에 A, E, I, O, U가 맞을 때는 힘 센 소리는 한 번만 나. 알겠습니까? 어를 빼고 어 빼고 나머지는 힘 센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O는 뭐 중에서 뭐 된 거야?
오오아 어 중에서 몇 번째 무슨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오가 됐지. 근데 두 번째 오가 또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어가 된 거야. 그래서 robot, robot, robot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 안 내. robot 이렇게 소리 안 내. robot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어. robot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뭔 소린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왜 그러냐? 얘는 힘센 소리가 나고 얘는 힘 빠진 소리가 나기 때문이야. robot 이런단 말이야. robot.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시험 많이 틀렸네요.